오늘은 5분 르바 소식 고고! 마리오 찰머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의 농구 선수이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고트가 아니라고 말했으며 르브론이 당장 은퇴할 것 같지는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댈러스 구단이 르브론 영입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조시 그린, 제이든 하디, 그리고 1라운드 픽 2장이라고 하네요. 이걸로도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군요. 잭 로우는 카이리 어빙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 어느 시점에는 그가 레이커스로 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어빙은 줄곧 댈러스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어필했고 레이커스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잭 로우는 몇몇 레이커스 관계자들이 포인트 가드가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디안젤로 러셀과 다음 시즌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도 예상했군요. 그런데 레이커스 구단은 앤서니 데이비스와 장기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데 흥미가 없다는 루머가 있네요. 자모란트의 캠프는 모란트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노출한 총이 장난감 총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아담 실버 총재는 그게 장난감 총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는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30경기 징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런 잭슨 주니어는 르브론이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드와이트 하워드가 세크라멘토로 합류해 우승을 돕고 싶다 밝혔네요. 자신은 아직 NBA에서 은퇴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챔피언이 되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워드의 NBA 복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벤 시몬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훈련 중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타일러 히로가 결국 덴버와의 3차전 경기에도 결장할 것이라고 하며 포디젤러의 몸 상태는 프로버블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지난 30일 동안 마이애미 선수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게이브 빈센트와 맥스 스트루스는 약 2만 명 이상의 팔로워 수가 증가했고 케일런 마틴은 무려 23만 명 이상이 추가로 그를 팔로우했다고 하네요. 마틴은 지난 2차전 경기 감기 몸살을 달고 플레이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닉스 구단이 새로운 감독으로 프랭크 보겔을 공식적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는 19-20 시즌 레이커스를 우승으로 이끈 바 있는 감독이죠. 보겔 감독은 인터뷰에서 디안드레 에이튼을 언급했는데 그를 올스타 레벨로 다시 만들고 싶다는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닉스가 에이튼을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크리스 폴은 다음 시즌도 데려갈 것으로 예상하네요. 제임스 존스 구단주는 보겔 감독이 피닉스에 터프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몬티 윌리엄스를 해고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팀의 다른 목소리와 에너지를 불어넣는 게 필요했다고 덧붙였네요. 휴스턴 구단은 만약 제임스 하든 영입에 실패한다면 프레드 밴블릿을 노릴 계획이라고 하며 브룩 로페즈, 캠 존슨, 딜런 브룩스 영입에도 관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브루클린 구단은 제한적 FA가 되는 캠 존슨에게 오는 타팀들의 오퍼에 모두 매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데미안 릴라드는 여전히 포틀랜드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며 자원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의 팀을 만들 기회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별도의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네요. 포틀랜드 구단은 쉐이든 샤프를 모든 트레이드 협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마이애미가 좋은 슈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팀이라고 말했네요. 마이크 브리는 요키치가 NBA 역사상 가장 패스를 잘하는 빅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말 모레이는 덴버는 항상 회복력이 좋은 팀이었다고 말했으며 지미 버틀러가 굉장히 손이 좋은 훌륭한 수비수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늘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버틀러는 마이애미가 우승을 차지한다면 뱀 아데바요가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네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으며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게이브 빈센트가 자신을 수비할 때 득점하기 쉽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에런 고든은 경기 시작 전 자신의 유니폼 양쪽에 키스를 하는 의식을 펼치는데 이는 구단에 대한 감사와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아빠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크리스 미들턴이 미러키 구단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란 루머가 있다고 하는군요. 브루클린 구단은 미켈 브리지스 트레이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올랜도 구단은 그랜트 윌리엄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샬럿은 이번 신인 드래프트 2픽으로 브랜든 밀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 탑5픽으로 예상되는 쌍둥이 형제 아멘 탐슨과 아수르 탐슨이
현지 시간 금요일 샬럿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 끝!